제품이 왔네요. 무슨 제품이에요? 아, 저희가 작업하는데 좀 작업 그 능률이랑 성능을 조금 좋게 만들려고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아이고야. 출시를 했어요. 그게 오늘 나오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 끝에 개발한 특별한 시멘트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느끼던 단점을 보완해 시멘트 조각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봉석 씨 표정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상표가 이렇게 딱 저희 이름이 딱 박힌 제품을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특히 이번 시멘트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시멘트가 너무 무거웠어요. 기존 시멘트가 너무 무거워서 그게 정말 큰 진입장벽이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두를 못 내시고요. 그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시는데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라 근데 약간의 그 무게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놓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작업자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시장 자체도 더 커지고 활성화될 거니까. 개발한 시멘트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계획입니다. 작은 소품을 만들어보려 하는데요. 바로 시멘트 경대입니다. 재밌는 작업이 될 듯하죠? 좀 거울에다가 바위가 잘라져서 거울이 된 형태의 그런 기존에 없었던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 이번에 개발한 시멘트가 어떤 질감과 표현이 가능할지 봉석 씨 역시 궁금합니다. 첫 개봉. 두근두근 두근. 너무 고와. 밀가루 같지 않아요? 시멘트 가루 입자가 매우 고운데요? 일반적인 그 몰탈보다 입자가 가늘고 강도가 강한 시멘트예요. 좀 이렇게 현장에서 말고 그 작업실에서 뭐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좀 약간 경량화시킨 작업이에요. 작은 소품을 만들기에 한계가 있던 기존 시멘트와 달리 입자 가구와 찰흙처럼 물에 쉽게 섞이고 작업하기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곱네요. 생각한 것보다 더 고운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밀가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입자가 가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뭐 공기층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게 되고 그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녀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경대가 완성됐습니다. 예술적인 형태감까지 이 상태로 조형 작품이 됩니다. 봉석 씨가 이번엔 다른 시멘트 제품을 테스트해봅니다.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죠. 다른 제품이랑 뭐가 차별화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시멘트마다 각각의 특징이 달라 사용 목적에 맞는 시멘트들을 찾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물성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조각을 하려면 모든 제품을 다 볼 순 없어도 그래도 그 관련된 거 몇 가지 정도는 조금 알면 도움이 되죠. 한눈에 보기에도 좀 전에 사용한 시멘트와 차이가 나는데요.
얘는 조각하기에는 조금 끈적거려서 나중에 모래를 좀 섞던가. 근데 대신에 이제 미장력이 조금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품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멘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척척 박사가 되고픈 봉석 씨. 시멘트 조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예술의 영역을 함께 갖고 있는 시멘트 조각의 세계는 그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컬러 전이긴 한데 빛을 받으면 그래도 질감이랑 이런 게 잘 보여서 잔디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변 바위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데요. 이렇게 자연 바위 앞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야 좀 잘 된 작업이 아닌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해 가고 있는 봉석 씨. 자신의 일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을 보기 위해 일본에서 찾아온 수강생들입니다. 프롬 재팬. 재팬. 고마워. 이거 히로상노. 이거는 홀리팩토리노 프레젠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브리크프노.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인데 일본에서 여행을 오셔가지고 저희 작업실이 너무 궁금하고 저희 작업도 너무 궁금하다 하셔서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같이 이제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토모토가 NC에 UNC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モルタル アートに興味があってインスタでずっと見ていたチェさんにもし会えたら彼女の作品のカフェとか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そしたら実際にちょっとお会いできたのでそう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 이렇게 작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벽체에다가 해 보셔도 돼요. 이번엔 시멘트 조각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일 강의지만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도 시멘트 조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인 수강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봉석 씨. 이렇게 먼저 바르고 질감을.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한가 봅니다. 쉬운 강의에 금세 배우고 따라하는 수강생들. 각자 자신만의 느낌을 담아 시멘트를 조각해봅니다. 작업에 몰두하는 수강생들인데요. 시멘트 조각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수업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봉석 씨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질감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같은 재료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시멘트 조각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바위를 깨끗이 씻기 시작하는데요. 실리콘을 물에 풉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우동. 오케이. 실리콘을 뭉쳐 납작하게 만드는 봉석 씨. 마치 곤약 젤리처럼 쫀득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진짜 곤약 같이 돼. 그러니까. This. A little this. 이것을 좀 전에 깨끗이 씻은 바위 위에 붙입니다. 바로 바위의 모양을 본뜨는 것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질감이 있으면 금방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스탬프를 만드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More tha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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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이자, 이자 많이.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자연의 질감을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좋은 소재가 있으면 주변에 이런 소재에서 이렇게 좀 재료를 획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탬프 모양을 질감을 좀 떠내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창의력이 빛나는 봉석 씨. 바위의 질감이 살아있는 스탬프가 완성됐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놔요. 간단히 けれども実際経験してみてその難しさを学べました。で実際やってるのを見られてとても良かったです。 서로에게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멘트 조각을 알리고 싶은 봉석 씨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됐습니다.